공간이 이렇게 막혀 있고 또 날씨가 덥고 그래서 제가 저거리에도 벗는 게 여러분을 조금 시원하게 해드릴 것 같아서 저거리를 벗고 나왔습니다. 시청자 미디어 센터 뭐 유치라고 그럴까에 제가 상당한 집념을 가졌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미디어 시대 공국자 위주의 미디어 시설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 또 이쪽에 소외계층이라고 그럴까요? 그리고 또 장애인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고 또 광주하고 부산에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정부의 허락과 지원으로 문을 열었는데 왜 대전은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작용해서 과거에 방송통신위원장도 여러 번 만나고 국회에서도 좀 노력을 했는데 바로 안 되고 작년에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문을 열게 됐고 앞으로 인천 강원도까지 아마 문을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현대는 미디어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과거에는 미디어는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미디어가 일상화되었습니다. 정말 초등학교 학생도 얼마든지 그 미디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그걸로 소통할 수 있고 또 그걸로 뭔가 창의적인 무엇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 시대에 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 미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과 기술과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오늘이 아니고 이미 뭐 문을 열었습니다만 아마 대전 시민의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원래 4월 30일에 개관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